스타파이 심층분석 오늘 이 기사가 한겨레에서 떴어요. 어떤 기사냐? 김만배, 박영수 친척에 100억.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클릭해 보시면 점점 커지는 화천대유 돈거래. 이게 뭐냐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들여다보시면 딴 게 아니라 박영수 친척에게 여기 잘 보시면 이 박영수 친척이 누구냐?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 분양권을 독점한 사람이에요. 분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아시는 분들 있죠?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분양하는 업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거든요. 분양하는 업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니까 분양업자가 누구였냐? 박영수의 외사촌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잘 보면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냥 박전 특검의 뭐 나오고, 뭐, 이름도 안 나오는데 제가 취재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누구냐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우연히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제가 오늘 취재를 하는데, 이 사람의 본명은 누구냐면요. 이기성입니다. 이기성. 이 대표라고 나오잖아. 이 대표라고 나오는데 본명이 이기성이에요. 분양 대행업체 A씨라고 나오는데 본명은 이기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어떤 돈을 저렇게 받고 저런 자리에 갈수 있었냐? 그걸 여러분들이 뒤조사하라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지 스마트 글로벌이라는 코스닥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옛날 일이래요. 이 사람이 지 스마트 글로벌이라는 코스닥 회사를 2018년 전에 인수를 해요. 이게 유리 만드는 회사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유리 만드는 회사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이 지 스마트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됐어요. 거래 정지가 됐다는 것은 휴지가 됐다는 거거든요. 부도가 났다던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코스닥을 인수를 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회사,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인 줄 알고 인수를 했다가 자기 돈을 막 투여했다가 좀 키워서 파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좀 약간 비실비실한 그룹 샀다가 조금 좀 자기가 좀손 박았고 좀 괜찮은 대로 하면 지가 주변에 백도 있고 그러니까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대로 사업이 안 돼갖고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한테도 5억을 투자해 달라고. 그게 언제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5억만 투자해 달라 그랬대요. 그게 2018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제가 조사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어디 출신이냐면요. 현대건설 출신이에요. 현대건설 출신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현대건설 출신인데 현대건설은 여러분들 아무나 사실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현대건설은 토목공학과를 나오고 토목 기사 위에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학교 학벌이 사실 현대건설을 들어갈 만한 학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경원 전문대 출신이에요. 경원 전문대 출신이 어떻게 현대건설을 들어갔을까? 특채로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아무데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경원 전문대 출신이 현대건설을 특채로 들어가요. 어떻게 특채로 갔냐? 취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누구냐? 제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지금 취재하는 과정에서 까먹었다 그래갖고 왔는데 찾아보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찾아주세요.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상도동계에서 꽤 힘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상도동계였고, 한국전력 감사를 역임했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 한전 감사
김영삼을 역임했던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김영삼의 상도동 사람이 김대중 정부 때 한전 감사를 할수 있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김영삼 정부가 먼저였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상도동에 꽤 힘을 쓸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동교동계를 꽤 챙겨줬대요. 아빠가 이기택이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좀 찾아봐요. 아빠가 상도동계였는데, 응? 상도동계였는데 동교동계를 챙겨주면서 동교동계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 사람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한전에 이기택 맞아요? 이기택일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언제 하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이기성 씨가 결혼을 해요. 김대중 정부 때 이기성 씨가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어디서 했냐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어요. 여러분들 알지죠? 그 우리 세월호 광장 건너편에 세종문화회관 있죠. 이기택 아니래요. 이기택 아니니까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결혼하는데 청와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아예 그 일대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대요. 그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3년 전에 지인들에게 내 외사촌 형이 박영수 특검이다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떠들고 다녔대요. 왜 그러냐면 3년 전 이전에는 박영수가 누군지 여러분들 몰랐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이 2016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서 3년 전, 2015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박영수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특검일 때 박영수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뜨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내 외사촌이 박영수야라고 막 떠들었대요. 그래갖고 제가 사촌형이라고. 3년 전에, 2015년 기준으로, 2018년 기준으로 3년 전에 그뭐 자기 사어형그 2018년에 사촌형이라고 막 떠들고 다녔대요. 2018년에. 근데 이 사람이 3, 4년 전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스닥 회사를 인수를 하고 엄청난 돈을 꼬라박은 것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뭘 봐야 되냐면 박영수에게 주라고 저 100억을 전달을 했는데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랑 어떤 제가 취재원과 통화를 해보니까 이거는 박영수에게 전달해 주라고 돈준 건데 박영수가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박영수가 일부만 줬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얘가 그 당시에 코스닥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받은 100억을 코스닥에 먼저 넣고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조사를 좀 해봐. 배달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일부만 갖다 줬는지 돈은 확실히 받았대요. 근데 얘가 100억 원을 받는 시점에 엄청난 인수한 코스닥 회사가 어려울 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추가 취재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그 어디에도 안 나온 거죠. 한겨레가 욕까지 받기 취재를 못했어요. 뭐 이런 거뭐 회사 이름 뭐 디귿디귿 하면서 했는데 이분은 이기성 씨고 아빠가 상도동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상도동계에 있으면서 동교동계를 챙겨줘서 김대중 정부 때 한전 감사까지 지냈고 이 이기성 씨가 결혼할 때는 청와대 인사들이 엄청나게 나왔고 세종문화회관이 막힐 정도고 이기성 씨는 경원 전문대학교를 나왔는데 희한하게 현대건설을 특채로 간 사람이다. 현대건설에 특채를 간 사람이었고 박영수 특검이 사촌형이라고 많이 떠들고 다녔고 이 사람이 분양을
거의 독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건물을 지은 거를 또 분양 대행사가 들어가서 독식을 했던 이유는 당연히 박영수의 힘이 있었을 테고, 박영수가 돈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영수 사촌에게 100억을 줬다는 것은 박영수한테 100억을 직접 줄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박영수 사촌을 보고 100억을 줬겠습니까? 그 당시에 특검으로 박영수 이름이 날렸으니까 쿠션으로 돈을 주려고 그랬 걸로 저는 보이고, 그 중간에 배달 서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러니까 박영수는 자기는 먼 친척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예 배달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일부만 돈 줬는지는 그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다. 제가 추가 취재를 해서 어떻게 또이 이후에 제가 이 사건이 박영수랑 어디가 엮여 있는지 제가 좀더 제가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취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취재 많이 했죠? 그렇죠?